안녕하세요. 꽃대신의 이화정 무당입니다. 우리가 우리의 사람은 다그 12띠 안에 존재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특정 이제 어떤 띠와 어떤 띠가 잘 맞고 어떤 띠와 어떤 띠가 안 맞다. 희한하게 그런 게 있다, 진짜. 희한해, 진짜. 예, 잘 그렇죠. 맞는 사람들이 있었고, 손가락도 다 예, 지짝이 있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, 맞더라고, 맞는데, 네. 100%가 다 그렇진 아이, 않아. 그렇죠. 예. 100%가. 근데,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삼합이 돌고, 이제 상극, 상생이라고 하죠. 네. 근데 이제 상극들이 또 있어.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, 뭐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다든가 구설을 만든다든가 항상 피해를 준다든가 사기꾼이 걸린다든가 이래. 그럼 보면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돼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. 나하고 띠가 부모하고도 안 맞아. 안 맞아. 진짜 뭔가가 내가 콩이야 그러면 밭이야 그래. 그게 있어. 내가 이렇게 보면은. 그리고 이제 부모는 좀 괜찮아. 그나마. 응? 부모와 자식 간에는 괜찮다. 근데 또이 상극이 부부끼리 하면은 재물이 안 붙어. 이게 백년회로 하면은 분명히 재물이 안 붙어. 근데 백년회로 못 하면은 재물은 붙으나 못 사는 거지. 그래서 이게 참 피해갈 수 없는 존재지요, 그러면 우리가. 일단 그래도 좀 궁합이 좀잘 맞는 띠가 뭐가 있을까요? 궁합을 잘 맞는다. 뭐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중에서 자로 따진다면 쥐잖아. 쥐가 잘 맞는 사람, 뭐 원숭이띠, 그리고 또 용띠. 그러면 잘 맞아. 뭔가가 그들은 나한테 큰 이렇게 손해를 안 끼치고 그들 부드럽게 뭐꼭잘 맞아서 막 나한테 돈을 주고 뭐 금을 주고 뭐 다이아몬드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나한테 이익성을 조금 베풀어 주는 것 같아.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코드가 잘 맞지. 그래서 좀 좋지. 뭔가가 친구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고 주는 것 없이도 이쁜 사람 있잖아. 그렇죠. 그들이 이뻐. 그래서 그런 거고 또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 양띠. 양띠. 쥐가 양. 그리고 말띠. 말띠요. 그래서 잘막 저기 하죠. 다툼이 오죠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띠들이 좀 뭔가가 좀 틀린 것 같아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여러 물어보려면은 그래도 좀 선생님 찾아뵙고 좀 아, 이렇게 그렇죠. 우리가 이게 다 그런 거는 아니고 또 생일날에도 띠에 가서 충이 먹었다고 그래도 또 합식이 들면은 비켜나간다? 이상하게 요상하게 있지 빠져나가. 그래서 그들이 또 분명히 띠에서는 충이 먹었는데 또 합식이 월이시에는 또 들어. 그래서 이게 이 열두 달에도 합식이 있듯이 우리 인간도 띠에 가서 합식이 있고 충이 안 드는 달이 있어. 그래서 참 이게 묘상하고 희상하고 요상한 게 있죠. 잘 참고하고 가면은 그럼 진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내가 이제 뭐큰 일을 한다, 뭐를 한다, 파트너가 필요한다, 아니면 내지는 뭐 내가 뭐를 조금 결혼할 때 오는 뭐좀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띠들이 이상하게 잘 걸리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잘 맞으니까 더 돈도 많이 벌고 금전 일에도 명예 일에도 좀 내가 수월하게 풀리고 좀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내가 어떤 난코스에 빠졌을 때도 그가 귀인이 될 수가 있어. 근데 또 나하고 은근히 막 대립이 되고 안 맞는 사람은 뭔가가 짜증이 나고 같이 뭐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마찰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죠.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피해갈 거는 피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아셨죠? 여러분 감사합니다.